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생긴 것, 나의 지난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의 가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것, 위로토끼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쓰고 있는 림씨라고 합니다. 저는 사스프리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와 사스프리즈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별 후에 버려진 양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약간 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넓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저만의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만의 업사이클링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싹스플리즈를 이제 저희 이야기의 스토리를 풀기 시작했고, 싹스플리즈는 원래 처음에 업사이클링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전시로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못 버려요. 좋아하는 거는 좀 집착적으로 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버려진다는 거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였죠. 그만큼 버려지는 거는 하나의 좀 상처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인형을 만들다 보니까 양말 인형이 대입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일까? 나랑 같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뭐 사랑을 찾아서 뭐 이런 것, 약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러 다녔고, 근데 그중에 제가 가장 위로를 받은 거는 책이었어요. 약간 어렵지 않은 그냥 수필, 에세이 같은 글을 많이 읽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책에서 공감을 좀 많이 얻었고, 사진과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글귀를 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네, 그러다가 내 이야기를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저의 감정을 좀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이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 글을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거에서 저는 계속 글을 올리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싹스프리즈라는 그 업사이클링이라고 연결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전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의 인형이나 저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감정이 있고, 가치가 없는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사람들이 그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업사이클링은 이제 사람들이 버려지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전시는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위로를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업사이클링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생긴 것,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위로. Thank you for being here.